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오랜만에 정말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이랑 네, 여행을 가고 싶어서 큰맘 먹고 그렇죠. 정말 회사 욕을 먹어가면서 회사 욕을 먹으면서 휴가를 딱 냈는데 목적지가 오사카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오사카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비가 왔네요. 태풍 제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날에 비행기가 취소가 됐어요. 네, 참 요즘 조심하십시오. 항공사가 늦게 알려줍니다. 예, 늦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날에 취소가 돼가지고 가족들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린 거죠. 안 된다, 우리 여행을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국내를 가자. 근데 저희는 해외로 가자. 때마침 홍콩으로 가는 싼 티켓이 나온 겁니다. 하필 때마침. 그렇죠. 그래서 그래 홍콩 가자. 일단 가고 보자. 그래서 끊고 일단 홍콩 갔어요. 예, 일단은 가서 도착해서 즐겁게 놀았다고 듣긴 했습니다. 아, 논 것보다 열심히 먹었죠. 여행하고 먹고 이제 저희들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랬는데 이틀간 홍콩 보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라가지고 아, 그냥 마카오에 불꽃놀이 축제 시즌이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열리니까 가자. 가자. 그렇죠. 거기서 페리, 그러니까 배를 하나 타면은 한 시간 만에 그 마카오로 넘어가요. 예, 여러분. 홍콩하고 마카오는 의외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배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습니다.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넘어가요. 네, 넘어가는데. 넘어가시는데 그래서요. 페리를 내리자마자 저는 그 다음 일요일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귀국해야 되니까 먼저 티켓을 예매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 멀리 앞에서 이제 한국인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이제 항공사 측에서 한국인 한 명을 파견해가지고 가이드처럼 있는 거였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아, 우리가 티켓을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냐. 미리 끊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한마디가 내일 태풍 와서 파도가 3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페리가 안 뜰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고궁.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도 이제 그 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들은 거래요. 어허.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확인해달라. 확인해달라. 그렇죠. 일단 알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갔죠, 바로. 숙소로 가자마자 또 이게 땡겼어, 이렇게. 이렇게 좀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좀 호텔에 가면은 어느 정도 그게 유흥으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불법 도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따서 돌아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아니, 세금만 제대로 내면 돼요. 다 잃었어요. 얼마 안 했는데 다 잃었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네. 그래서 구경하고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제 이메일을 좀 확인해 보니까. 비행기표가 티켓이 이제 취소가 됐대요. 결항 때문에. 쿠궁. 여행 가서 두 번째 먹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결항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 그러면 새벽 걸 타자. 나 새벽 거라도 타고 월요일 날 바로 출근을 하겠다. 그래서 새벽 1시 걸 끊었어요. 허허. 새벽 1시 걸 끊었는데 바로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10시간 지연되었습니다. 10시간? 10시간인가? 10시간 20분인가? 거의 11시간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지연이 돼가지고 아, 일단 내일 돼보자. 내일 돼보자. 해서 다 같이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야 되잖아요. 땅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현상이죠? 차치 현상인가?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바닥을 봤어요. 홍콩하고 마카오는 뷰를 좋게 하려고 일부러 방파제를 안 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그냥 도로가 없고 그냥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구구 바다 돼버린 거예요. 아, 차가 안 지나가는 거죠. 그 높이가 다른 두 나무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제 이제 배 정도 좀 우는 높이고 하나는 진짜 좀 많이 큰 나무예요. 근데 제 배 정도 오는 나무의 머리 부분이 한 요 정도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 한 1m 안팎을 왔다 갔다. 그렇죠. 물이 쌓였다는 거죠. 물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호텔에서 밥을 먹고 올라가야지 하는데 호텔은 물바다가 안 됐나요? 라운지가 지하에 있고 1층이 한층 위에 있어요. 2층을 1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물바닥까지는 안 됐는데 밥을 먹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끊어버렸더라고요. 왜냐면은 전력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8층까지 올라가서 아, 좀 쉬자. 최첨단 등산 코스. 쉬자 했는데 30분 후에 띡!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난민 체험. 그 휴대폰 충전도 못하니까 제 보조 배터리로 돌아가면서 네. 진짜 여행 가서 태풍 난민을 겪었군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돼버렸으니까 호텔에서 이제 무료로 밥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야키소바 같은 컵라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 식품이 많아요. 중국하고 와, 예. 혹시 UFO인가요? 그런 야키소바 컵라면에다가 세분 계란 하나를 주는 거예요. 물 한 통하고. 물 한 통하고. 그거를 이렇게 무료 서비스를 했다.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올라가서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노래 들으면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는 10시 반이었나 11시 사이쯤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가 나오는군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제 밖을 봤죠. 밖을 보니까는 물이 빠져가지고 경찰차랑 구급차만 돌아다니기 있더라고요. 정리한다고. 이것이 난민 체험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수 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몇 시에 도착했나요? 저는 2시인가 3시인가? 새벽? 아니 아침. 아 낮에. 낮 2시. 낮에 2시쯤에서 3시쯤 와서 집에 가니까 7시 되더라고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키스했나요? 그러려다가 미친놈 취급되고 못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요. 서울역 딱 도착하자마자 그래 한국어가 있네. 한국이긴 한국이구나. 한국어가 있네요. 자 여기서 계산해봅시다. 여행 가는 비용이 얼마였나요? 제가 진짜 비쌌어요. 왜냐면은 돌아오는 비행기가 17만원이나 18만원이었고요. 가는 게 야, 14만원? 대략 때려서. 다 때려서? 응. 저희 한 100 썼을걸요? 자, 100만원짜리 난민 체험. 3명에서 100 정도 썼을걸요? 돈 환전해 간 거에 반 정도 썼나? 환전한 건 별로 안 썼는데, 딴 거에 돈을 많이 썼죠? 여러분, 태풍 올 때는 여행 같이 하세요. 아, 망국 진짜. 망고스틴 과일 이름인데 왜 이렇게 태풍이 아이 이름처럼 달달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살아왔어요. 네.